장마라든지 이런 비가 오더라도요, 2,500mm 방수가 돼서 네. 비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결로 방지 이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타프 하우스의 장점은 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만 있는 게 아니라요. 네네. 지금 사면이 다 오픈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네. 이렇게 스크린을 모기장처럼 내리시면 아. 벌레라든지 모기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. 네. 하나하나 다 지퍼 처리를 해드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죠. 이중으로 차양막 처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네. 공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아마 맞습니다. 시중에서 2015년 버팔로 텐트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양 만나시기가 어려운데요. 네네.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퍼 처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메쉬 원단으로 여기만 메쉬 원단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되어 있어서 네. 공기도 잘 통하고 밤에는 여러분 이거 딱 그냥 바람이 잘 통하니까 시원하게 주무실 수도 있겠고 해가 들 때는 예, 예. 차양막으로 예. 이중으로 다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. 그렇죠. 예, 그다음에 이 공간도 지퍼로 다 연결해서 오픈을 네네.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... 때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오픈을 해서 사용해보실 네네네. 수 있으세요. 자, 여기만 예.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.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가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햇빛 가리개 천막처럼 여러분들이 탑부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자 이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. 3단계 변신이 되는 타프예요. 그래도 저희가 타프하우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 타프하우스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만 299,100원에 에파링가입니다. 멀티 텐트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.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가의 텐트가 아닙니다. 아주 튼튼해요. 그렇죠. 보통 이제 그네막은 바람에 막 날아가서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. 이 폴대 자체가 야.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네네. 만들어져 있는 멀티 텐트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볼 텐데 네. 공간 자체가 가로가 한 2m60, 세로가 2m, 한 6명에서 8명 정도 앉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. 자, 그다음에 여기도 다 사면이 네. 이렇게 메쉬 원단 처리를 해드렸어요. 그렇죠. 그래서 큰 창이 두 개, 작은 창이 두 개에서 맞바람이 불게끔. 자, 그러면서 모기라든지 해충이도 들어오지 않게끔. 네.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 든다 하시면 이렇게 아이들 가끔 이렇게 계곡에서 수영하고 낮잠 잘 때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럴 때 이렇게 아...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내면을 다 막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수가 돼요. 일체형으로 해서 생활 방수가 되는 원단으로 또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멀티 텐트는 그냥 날마다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날씨가 그렇죠. 너무 덥다. 네네. 예, 요즘 어제 오늘처럼 너무 덥다. 네네. 그러시면 뭐 가까운 공원이라든지 나무 그늘 있는 대로 가지고 떠나시면 맞습니다.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 멀티 텐트를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타프하우스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서 주무시고 타프하우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앞마당처럼 우리 정원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